Wake up, today's gonna be a good 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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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랜만에 겟레디를 찍는데 제가 오늘 워터밤을 가요. 제 인생 첫 워터밤인데 문진은 워터밤을 가기 전에 결혼식장도 가요. 스티커 이런 폴더를 따로 챙겨왔어요. 어차피 물 엄청 맞잖아요. 나름 오래 버틸 수 있는 기초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올커버리 선. 제가 이거 지난번에 제가 사용해본 선크림 중에 제일 좋다고 거의 세미 파데 마냥 기본적인 커버가 잘 되거든요. 그리고 얘가 지속력이 진짜 좋아서 이거 한번 바르면 그냥 전형까지는 잔잔하게 피부 톤 보정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죽었다 그랬고 제발 한 번만 다 써봤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브랜드에서 영상을 잘 봐주셔가지고 제가 또 무려 20분께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. 저 요즘에 진짜 이런 이벤트 선물 잘 가져오죠 여러분.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또 적어둘 테니까 꼭꼭 확인해주셔가지고 저는 이거 한 이렇게 두 번 정도 가볍게 리뷰를 합니다. 오늘 워터밤에는 머리를 양갈래로 묶을 거예요. 어차피 그런데 물 맞고 이러면은 차라리 묶어버리니까. 자 그리고 파데는 제가 이거 웸에 바를 거예요. 오늘 올로드 샵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진짜 괜찮던데요? 건성분들한테는 조금 건조할 수가 있어요. 제가 또 건성이니까 이렇게 좀 촉촉하게 퍼프를 만든 다음에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얘 커버력도 뭐 보통보통이긴 한데 지속력이 무척 좋아가지고 바르면 거의 바로 픽싱이 되거든요? 오늘 또 워터밤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얌전한 걸로 골랐어요. 그리고 워터밤 옷을 입고 결혼식장 갈 순 없잖아요. 물 뿌리는 페스티벌은 어쩔 수 없이 흘러내리잖아요. 그러면은 하얀 국물 뚝뚝 떨어질 바에는 저는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지금 이렇게 손에 파데가 좀 남았어요.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블러셔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이랑 오늘은 좀 차분하죠. 지금 워터밤이랑 결혼식장이 섞여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선택한 방법은 이 에뛰드 피싱 틴트예요.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갔다가 이거 라이브에서 발라보고 너무 예쁘다고 막 소리 질러고 제가 당황했던 제품인데 이게 컬러가 완전 꽃분홍이에요. 꽃분홍 이렇게 한번 보면 약간 요런 이렇게 파데랑 섞어요. 그러면 이런 여쿨 분홍이 또 나오거든요. 완전 딸기유. 이렇게 크림 블러셔를 획득을 했습니다. 이게 틴트 자체가 픽싱이 엄청 잘 돼요. 처음에 바를 때는 무스 타입처럼 부드럽고 촉촉하게 바르긴 하는데 그냥 딱 거기서 3초 뒤에 딱 굳어버리거든요. 그 상태로 되게 오래 지속이 되니까 이렇게 또 생으로 올리면은 블러셔가 너무 진하게 착색이 되는데 완전 자연스럽고 또 뭔가 저 라이브 하는 날 또 웨트 담당자님이 제 5만대부터 봐주신 구독자분이시더라고요.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그분이 너무 귀여웠거든요. 보고 계신가요? 댓글 달아주기로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이것도 사고 라이브 때 아무튼 마스카라도 샀었고 이거 검정색이랑 갈색이랑 워터도 샀어요. 립도 일단 꺼낸 김에 이렇게 딱 바르고 조금 시간 지나니까 픽싱되면서 보송보송하고 매트해진 느낌. 이것 때문에 이게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. 얼마 전에 또 제가 브로우폼을 셀프로 다시 리터치를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또 눈썹이 잘 살아있어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꼬리 부분에만 이렇게 살짝살짝 자연스럽게 결 살려서 그려주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 앞머리를 라카 원래 에뛰드 제품 진짜 잘 쓰고 있었는데 다 쓰고 나서 그냥 올영이 이거 있길래 사봤어요. 쓰고 나서 손으로 눌러서 고정 꼭 해줘야 돼요. 메이크업 지우기 전까지 얘네가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저 이 상태에서 일단 픽싱을 한번 해줄게요. 이거 루너 파우더인데 인스타 필터 먹인 것처럼 엄청 보송보송해지거든요. 근데 또 많이 하면은 수정 화장할 때 오히려 떡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 겹으로 이렇게 꾹꾹 유분기. 근데 지금 손이 가자마자 뽀얗이 해졌죠. 뽀얗뽀얗. 향도 좀 좋아요. 이렇게 한번 코팅을 해주면 물에서도 조금 버틸만 할 것 같아요.
롬앤 제품을 사용을 하겠습니다. 워터본 갈 때 무조건 써야 했던 건데 쉐딩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페스티벌 마지막으로 갔다 온 게 19년도 랩비트였거든요. 코로나 터지고 했으니까 오늘이 진짜 처음인데 기억으로는 저 랩비트도 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집 올 때 모든 걸 포기했었단 말이죠. 걱정이긴 해요. 얼마나 힘들지. 쉐딩 이렇게 코끝. 주문한 커피가 왔네요. 마카롱이랑. 나 어디까지 말하고 있었지? 여기 롬앤의 팔레트에서 여기 이거 실버펄 있죠? 이게 제가 요즘에 애교살에 진짜 많이 올리는 컬러기는 한데 진짜 뭔가 실버 화이트 차라리 펄이기는 한데 애교로 썼을 때 눈물 반짝반짝한 느낌이라 되게 예쁘더라고요. 하이라이트로 나온 제품은 아니라서 뭔가 글리터가 조금 크긴 하지만 워터밤은 화려하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.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거. 얘는 살짝 옐로우 펄이 있고 얘는 조금 금 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딱 여름에 포인트 줘서 쓰기 좋은 컬러들. 요거 오렌지 펄이 잔뜩인 거 있죠? 이거를 그냥 애교살에 바를 거예요. 이런 느낌. 얘네가 펄감이 커가지고 얼굴에 좀 떨어지긴 하는데 오늘은 이거 상관이 없어서 그냥 이거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음영. 그냥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눈이 얘는 그림자처럼 연결을 시켜주는 컬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좀 라이트 톤들한테 더 좋을 것 같고요. 아니 이거 진짜 뾰루지 너무 마음에 안 드네. 뾰루지가 요즘 진짜 안 나고 있었거든요. 또 생리 끝나면 원래 황금기여가지고 피부가 진정되잖아요. 라이브 날 전날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아니 이게 어떻게 항상 귀신같이 중요한 날에 올라오는지 전 너무 신기해요. 눈 앞머리에 그냥 영업비밀이에요. 이거 딘토 제품이고 인더라이트인데 제가 언더가 좀 은근 희끄무리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주고 싶은데 다른 걸로 하면 너무 진하고 뭔가 되게 과한 느낌인데 요거는 자연스럽게 눈 음영이 원래 있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이거는 진짜 항상 안 빼고 꼭 하거든요. 그러면 아까보다 눈에 이 밑에 음영이 딱 살아나죠. 아이라인도 번지면 안 되니까 점막 안 채울 겁니다. 아, 저 이거 반반 커피예요, 여러분. 하나는 라떼, 하나는 아메리카노. 또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순간이고. 오늘도 속눈썹은 톡톡하라 붙일 건데 마스카라를 하고 제가 붙이기 때문에 제 기준 지속력 원탑 3 안에 드는 요 에뛰드 마스카라로 일단 한번 믿고 페리페라 에뛰드 하나는 옛날에 토니모리 쇼킹이었거든요. 톡톡하라도 이제 거의 다 썼어요. 저는 9랑 10 섞어 쓰는데 10이 지금 한 톱밖에 못 붙일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9mm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. 10이 조금 더 화려하긴 한데 아쉽다. 이번에는 당연히 듀오풀. 얘는 진짜 이렇게 속눈썹, 내 속눈썹에다가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점막에 안 붙이니까 눈이 진짜 안 피곤해요. 이거 한 번 쓰면 다른 가닥 속눈썹은 저는 손이 딱 안 가더라고요. 이게 점막도 세상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속눈썹이라 저는 이거 너무 강추입니다, 여러분. 아, 워터밤 이런 데서는 진짜 속눈썹 하나만 잘 붙여도 아이메이크업은 완전 선방이니까 다 만족스럽습니다. 이렇게. 제가 또 이점 엄청 좋아하잖아요. 이거 한번 강조해주고. 제가 결혼식을 가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할 건데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. 13분? 11시 출발이거든요. 나가보도록 할게요. 아니요. 완전 많이 먹었어요.
고생을 안 받는다고 봅니다. 다 좋아요.